화났어? 내가 바보 같아서 화났어? 나는 회사 힘들다는 게 불쌍해서. 그래도 내가 몰라서. 칭찬 스티커. 네 입장에서는 답답할 텐데 나한테 화도 안 내고 괜찮다고 위로해 준 거 착하다 칭찬하는 칭찬 스티커. 나는 그래도 도깨비인가 봐. 인간한테 나쁘게 대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자기 일처럼 화내준 네가 고마워서 주는 내 칭찬. 골라봐. 어떤 칭찬 스티커 받고 싶어? 엄지는 참 잘했어요. 여기 분홍색은 고맙고 잘했어요. 중지에 붙여놓은 건 화 안 내서 잘했어요? 고마워. 내가 은결이 형 신발 정리해놨어. 아유, 우리 비오 잘했네. 칭찬 스티커. 다 들어와서 밥 먹어. 와, 오늘 계란말이 진짜 맛있다. 태희 형한테도 칭찬 스티커. 윤결, 나 TV 다 봤는데 너 봐라. 서거운의 페퍼민트 하기 전에 딱 비켜줬네. 하현, 칭찬 스티커.
어디 가고 있어? 나도 같이 갈까?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잖아. 무슨 생각해? 나? 무슨 일 있어? 와, 이거 내 돈이야? 나 그런 쪽으로는 완전 빨리 배우는 거 알지? 밥 먹었어? 아직 밥 안 먹었으면 나랑 같이 먹으러 가자. 아니, 난 너랑 같이 먹고 싶은데. 혹시 많이 바빠? 응, 내가 돈 벌어서 스테이크 사주기로 했잖아. 근데 내가 오늘 사주고 싶은데, TV 나올 만큼 성공하면 더 좋은 거 해줄래. 그런 거 말고 뭐? 왜? 다른 거 먹고 싶은 거 있어? 아, 있으면 말해. 다른 데 가도 괜찮아. 싫은 거 억지로 안 먹어도 돼. 진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. 있잖아, 사실 그거 티났어. 응, 많이 티났어. 그냥 귀여워서 그러긴 했는데, 왜 서운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. 그리고 이 분홍색 스티커는 그냥 칭찬 스티커가 아니라니까.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지. 고맙고 소중하고 뭐 그런 느낌. 그리고 넌 분홍색 칭찬 스티커 없어도 괜찮잖아. 왜? 너는 나 있잖아. 윤결. 칭찬 스티커 이렇게 잔뜩 가지고 있는 나!
진짜? 아, 이게 그런 약속이 되는 거야? 알았어. 그럼 내가 잘해볼게.